프랑스에서 커피는 노점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춘 커피하우스가 프랑스에 등장한 것은 1689년입니다. 파스칼에게서 커피를 배운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프로코피오 쿨델리가 국립극장 맞은편에 개점한 카페 르 프로코프는 프랑스 최초의 커피하우스로 기록됩니다. 이곳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하우스라는 명예도 갖고 있죠. 프로코프의 카페는 위치 덕분에 유명 배우, 작가, 음악가들이 애용하면서 문학살롱으로 이미지를 굳혀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커피하우스의 발달사를 이야기할 때 그 중심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카페르 프로코프가 문을 연 지 100년 만에 대혁명이 발생합니다. 커피하우스, 그러니까 카페에 관한 이야기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계몽하고 불의에 대항하도록 했는지 그 에너지를 카페에서 모아간 과정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프랑스의 카페는 시작부터 영국과는 달리 남녀의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평민과 노동자들은 카페에서 지식인들의 대화를 듣고 연설을 청취하면서 세상에 눈을 떠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계몽 사상가들과 시민들의 교류와 공감대가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동력을 만들어낸 것이죠. 카페르 프로코프는 이 점에서도 많은 사연이 깃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으로 꼽히는 28권짜리 백과사전이 드니 디드로와 장르롱, 달랑베르에 의해 처음 기획된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 이후 26년 동안 백과전서가 완간될 때까지 계몽사상가들의 아지트로 활용된 것 또한 이 카페입니다. 볼테르, 장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아르투르 랭보 등이 단골 손님이었으며 비운의 급진주의적 혁명가 장폴 마라를 비롯해 조르주 당통, 막시밀리앙드, 로베스 피에로 등 공화주의자들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페르 프로코프의 터줏대감으로 커피에 관한 어록을 남긴 인물로는 단연 볼테르와 루소가 손꼽힙니다.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철학자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볼테르의 면모는 백과사전 집필 참여뿐 아니라 모차르트와의 악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모차르트가 볼테르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는 악당의 괴수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라는 기쁨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냈다는 일화는 역설적으로 당시 볼테르가 지닌 사회적 무게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볼테르는 카페르 프로코프에 앉아 건너편 극장에서 자신의 연극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40에서 50잔의 커피를 마시던 그에게 주치의는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커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가 독이라면 그것은 느리게 퍼지는 독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84살까지 장수함으로써 커피의 유익함을 몸으로 증명한 인물로도 기억됩니다. 루소는 자서전 고백론에서 후견인이자 연인이었던 프랑스와주 루이지드 바랑 부인과 아침 산책길에 우유를 탄 커피를 함께 마실 때 가장 행복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연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곳을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인데요.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는 죽는 순간 아 이제 커피잔을 들 수 없구나 라고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루소는 관능적으로도 매우 섬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 나를 즐겁게 만드는 커피의 향기 이웃에서 커피를 볶을 때면 나는 문을 열어 그 향기를 만끽한다 라고 읊기도 했습니다. 커피 맛이 주는 행복감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인물은 프랑스 외교관 샤를 모리스 드 탈레랑입니다. 커피의 본능은 유혹이다. 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이처럼 커피의 검은 외관과 그윽한 향기를 키스, 악마, 지옥, 천사 등 자극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단어로 묘사한 탈레랑은 커피 인물사에서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표현이 이보다 앞서 터키 속담과 헝가리 격언에 나옵니다. 아마도 탈레랑은 이를 토대로 커피의 향미를 묘사했을 것입니다. 커피를 사랑한 덕분인지 탈레랑의 지성적 각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바스티유 숲쪽 1주년 기념 미사를 집전했다가 혁명의 주교로 불리며 교황에게서 파문당했지요. 그 후 탈레랑은 성직자를 벗어나 외교계에 입문해 나폴레옹 보나파르테를 정교회에 진출시킵니다. 나폴레옹도 계몽사탕가들처럼 카페르 프로코프를 들락거렸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장교를 꿈꾸는 포병이었는데요. 카페에 가면 체스게임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커피를 매우 좋아했던 그는 갑을 치른 형편이 못될 때는 모자를 맡겼는데요. 카페르 프로코프는 이 모자를 지금도 매장에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커피 사랑은 1804년 황제가 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는 기독교 국가로는 처음으로 커피를 군대 보급품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셔야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커피 마니아였습니다. 그가 내게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은 진한 커피, 아주 진한 커피다. 커피는 내게 온기를 주고 특이한 힘과 기쁨과 쾌락이 동반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폴레옹의 커피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나폴레옹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커피와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1806년 베를린에 입성한 나폴레옹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리는데요. 이로 인해 커피를 공급받지 못한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치커리를 달여 마시면서 커피의 욕구를 달래는 문화가 생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커리와 커피를 섞어 추출하면서 구수한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나폴레옹이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렸을 정도로 사실 사랑했던 여인 조세핀은 중남미의 커피를 퍼뜨린 서인도 제도의 마르티니크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 오노레 드 발자크의 커피 사랑은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50잔씩 커피를 마시며 2472명이 등장하는 인간 희극 등 100여 편의 소설을 쓴 것으로 유명하죠. 프랑스 커피는 거의 100년가량의 황금기를 거치며 혁명기에 접어듭니다. 프로코프 카페에 이어 루아얄 드림메르가 문을 열고 음식과 커피를 파는데요. 루이 15세와 그의 손자 며느리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도 이곳을 애용했습니다. 대혁명의 단두대에서 사라진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아얄 드림메르에서 프로방스 춤을 췄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8세기 파리의 카페들은 대부분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 북쪽편에 인접해 있던 팔레 루아얄에 몰려 생겨났습니다. 그중 1718년에 레쟁스라는 간판을 내건 카페는 커피 행상을 하던 파리 시민 르페브르가 개점한 것인데요. 레쟁스는 섭정이라는 뜻으로 루이 14세가 숨지고 그의 증송자인 루이 15세가 5살 때 즉위하게 되자 오를레앙 가문의 공작인 필리프가 1715년부터 9년간 섭정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 주인이 상호명을 섭정이라고 지어 오를레앙 공작의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혁명의 기운을 키워가는 지식인들의 출입이 점차 잦아졌습니다. 볼테르, 루소, 백과사전 편찬에 참여한 디드로 등이 진을 치며 커피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며 계몽시켜 나갔습니다. 마침내
1789년 7월 12일 일요일 오후 29살의 젊은 언론인 까미유 데뮬랭이 카페 드 푸아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나와 팔레 루아얄 광장에 군집한 6천여 명의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그는 희망의 청색 리본을 달고 모기를 드십시오 라고 외치며 스스로 모자에 청색 리본을 꽂았습니다. 이를 신호로 성난 군중들은 상위 군인 회관으로 몰려가 무기를 탈취하고 이로부터 이틀 뒤 바스티유를 함락했습니다. 대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사연 때문에 카페 드 푸아는 프랑스 혁명 정신의 발화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혁명 뒤에 카페 드 푸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학가와 예술가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사랑을 받다가 문을 닫는데요. 금연 규칙을 엄격하게 고집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카페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공간이었던 만큼 커피와 함께 취급하는 메뉴도 많았고요. 혁명 이후에는 레스토랑으로 완전히 면모를 바꾼 곳도 많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카페는 맑은 정신으로 세상사를 전해듣고 부조리를 바로잡는 열정을 키우는 곳으로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카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캐바레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었지요. 프랑스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정치학자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카페를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명석해진다는 신념으로 손님에게 커피를 팔았다. 실제로 단골 손님 중 4분의 3 정도가 한층 명석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어째서 국가의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가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 당시 카페의 기능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몽테스키외가 살아서 혁명을 봤다면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커피의 세계사에서 프랑스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기여한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와인으로 다져진 프랑스 귀족의 격조 있는 입맛이 낳은 결과라고 할까요? 커피가루를 가늘게 갈아 물에 넣어 수차례 끓여오르게 한 뒤 따라 마시는 터키식 커피, 재즈백 커피는 가루가 치아에 끼어 불편했습니다. 또 가루의 성분이 용액에 담긴 채 계속 성분이 우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잔미와 쓰고 떫은 맛이 강했습니다. 볶은 커피 원두는 70%가량이 물에 녹지 않습니다. 30%만이 물에 녹고 또 이 중에 18에서 20%만을 추출해야 맛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게다가 아랍인들은 밤새 기도를 하기 위해 되도록 커피의 성분을 최대한 추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커피를 끓여 마셨던 것이죠. 그러나 커피를 맛으로 문화로 즐기려 했던 프랑스 귀족들에게 이렇게 진하고 쓴 커피는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탕과 우유를 섞어 마시게 되는데요. 프랑스 귀족들은 찌꺼기를 해결하라고 주방에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1711년 주전자 안에 천주머니를 달아놓고 원두가루를 그 안에 채운 채 뜨거운 물을 부으며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이 퍼지게 됩니다. 물에 녹지 않는 가루는 천주머니 안에 남기 때문에 찌꺼기가 잔에 담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커피를 펄펄 끓이지 않음으로써 성분도 향미적으로 적절한 범위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인류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지 천여 년 만에 마침내 우려내기에 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이 커피의 맛을 더욱 세련되게 바꾸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향미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맛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추출법이 등장합니다. 프랑스에서 커피는 이렇게 지적 계몽뿐 아니라 관능적 깨우침도 이끌어냅니다. 커피의 역사에서 18세기는 인류, 커피의 향미에 눈뜨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커피는 세계적인 음료로 부상합니다. 커피는 큰 부를 약속하는 상품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서구 열강들은 커피를 확보하는 경쟁에 뛰어드는데요. 프랑스는 커피의 세계 전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커피는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로 전해졌을까요? 오늘날 브라질 콜롬비아가 커피 대국이 된 데에는 프랑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